지난 에피소드에서 스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완 싱글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스탠다드다이즈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공항 세계전역의 글로벌 공항 네트워크죠. 그죠?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갱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갱신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when a passenger departs from Incheon Airport to Ho Chi Minh. Ho Chi Minh으로 가는 거예요. Minh Airport. Then the data, the related data, data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어디에 보관되느냐는 거죠. 그죠? We should. data 저장을 하고 how to send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and how to update 등등등이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갱신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러한 메커니즘으로서 적용할 것이 바로 수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수풀은 한국어로 수풀이에요. 수풀 수풀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의 수풀이라고 지금은 숲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숲이라고 표현하는데 코리안 수풀 그리고 베트남 수풀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풀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전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의 소유주는 데이터의 생산자 본인이라는 거죠. 그죠? In Swan. 우리 스완 시스템에서 the owner of a data is the 뭐라고 해야 되나 storage of a data is the owner 혹은 generator of the data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홍길동 이름 기니까 슈퍼맨으로 합시다. 슈퍼맨 departs at 호치민 혹은 인천 to 호치민 then 그 related party는 누구예요? the party is a 첫 번째 슈퍼맨 1번 슈퍼맨이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고 인천 에어포트 세 번째는 호치민 에어포트죠. 호치민 에어포트 따라서 therefore the data 호치민 인천 슈퍼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언제 몇 시에 어떤 비행기편으로 출국한다라고 하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누구한테 누가 소유를 합니까? 이 세 파티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거죠. is will be owned and stored by the three party. 그죠? 이 세 파티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소유가 됩니다. 세 파티로 하면은 슈퍼맨과 인천공항과 호치민 에어포트죠. 따라서 이 슈퍼맨의 데이터를 관리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인천공항의 데이터를 관리할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죠? 인천 호치민도 마찬가지고 요게 수풀 구조입니다. 그래서 the lowest layer, of the 수풀 architecture. 수풀 아키텍처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향 수풀이라고 붙인 거예요. 고향 슈퍼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슈퍼맨의 고향이 제주시 한경면
뭐 신창리라고 합시다. 그죠? 이게 슈프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슈프맨의 고향에 할당되어진 어떤 서버가 있고, 그죠? 그 서버에서 슈프맨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이 정보가 저장될 때는 슈프맨의 어떤 퍼블릭 키와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장이 되도록 하고, 그 데이터를 꺼내 볼 수 있는 것은 슈프맨 본인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가장 낮은 층, 수풀의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of 슈프맨 will be stored at the server of 지금 한경맨 신창리잖아요. 신창리 서버 되죠. 신창리 서버 혹은 한경면 서버가 되겠죠. 또는 한경면 서버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인천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 역시도 그 자체의 서버가 있고, 그죠? 인천공항의 서버에 관련된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재반 사건들, 이벤트들이 기록될 것이고, 호치민 공항도 마찬가지 호치민 공항의 서버에 의해서 저장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신창리나 혹은 한경면 서버와 인천공항의 서버와 호치민 공항의 서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We should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kinds of 수풀. 우리는 서버를 우리 시스템에서는 수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풀. 수풀들 간의 관계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relationship이라고 하면은 and communication,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how encryption, 어떻게 데이터를 encryption 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retrieval 할 것인지 and the retrieval, 데이터를 꺼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등의 메커니즘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메커니즘을 결정한 방식이 수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광주, 제주, 한국 수풀은 이렇게 돼 있고, 호치민 수풀은 베트남 수풀은 호치민 수풀, 다낭 수풀 등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일 방법이 요 시대 레벨 1부터 레벨, 일단 제일 밑에 있는 레벨 5,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수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경우 그건 약 4,0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어요. 약 4,000개 읍면동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4,000개의 읍면동 서버들은 다시 읍면동에서 좀 더 높은 단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서버들에 다시 종속되죠. 시군구 단위에 할당된 수풀에 의해서 수풀이 밑에 있는 것을 하위 수풀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것 같은 경우 시군구가 합쳐서 약 300개 있잖아요. 300개의 시군구 수풀들이 각각의 시군구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 단위 수풀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버들은 다 피닉스 웹서버로 구성을 할 겁니다. 피닉스 웹서버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업무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군구에 할당된 수풀들은 다시 광역시도 수풀, 광역시도 수풀이 관리를 하고, 광역시도에 할당된 수풀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광역시도가 13개인가 있죠. 13개의 광역시도를 관리하는 수풀들 서버가 있고, 그리고 광역시도를 관리하는 국가 단위의 수풀이 있죠. 국가 수풀. 이 국가들 위에는 다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라고 하면 약 213개의 국가 있는데, 그 중에서 UN에 가입돼 있는 198개의 국가들을 관리할 글로벌 수풀.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호치민 공항 등이 포함될 것은 이러한 광역시도 수풀에 아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겠죠. 인천공항
공항 등이 포함되는 단계. 그리고 중국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부라고 해야 하나? 중앙부처, 중앙정부는 국가수풀에 들어가겠죠. 뭐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등등 국가수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시청이나 뭐 시청이라든가 어떤 시의 어떤 시가 관리하는 시산하기관 등은 시군구에 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 개개인 혹은 읍면동 사무소, 그죠? 동사무소 등이 여기에 서버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어요. 수풀들은 그러니까 다 서버입니다. 그냥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웹 서버이면서 동시에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이기도 하죠. DB 서버. 뭐 DB는 우리가 액토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액토와 그리고 포스트그리SQL을 쓰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글로벌 수풀, 국가 수풀, 광역시도 수풀 등등의 수풀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웹 서버니까 당연히 통신이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각 단위,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수풀들은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수풀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고, 또한 시군구 단위에 할당된 수풀과도 아래 위로 수평적으로도 소통하고 수직 방향으로도 소통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구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 조금 더 이 시스템을 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S 메커니즘. 오픈넷 메커니즘은 결국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기술적 방안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로 그 이후에 위변조나 수정 갱신될 수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식이에요. 수정하거나 갱신할 경우 수정 또는 갱신되는 날짜, 시점과 누가 수정했고 누가 그걸 갱신했으며 왜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수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광주에서 어떤 뭐 인천공항을 거쳐서든지 혹은 광주공항을 거쳐서 어디 도쿄공항을 간다라고 할 때 이 인천공항은 광주시에 할당된 서버 혹은 광주시의 읍면동에 할당된 서버를 통해서 홍길동에 관한 데이터, 그 사람의 나이, 키, 몸무게, 지문 등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고, 받아와서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 본인의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본인은 확인한 그 절차를 거쳤으면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홍길동이 목표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뭐 다낭공항 혹은 일본의 도쿄공항으로 한다면 도쿄공항에 이 사람이 어떤 비행기 편으로 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떠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도쿄공항은 인천공항으로부터 그 사실 광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광주공항으로 하죠. 광주공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입국수속, 일본의 입국수속이죠. 한국에서는 출국수속 거쳐서 이 사람이 출국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입국할 때 거치는 프로세스와 도쿄에서 입국할 때 거치는 프로세스가 서로 동일하고, 광주를 빠져나갈 때 광주시 광주 에어포트 도착해서 빠져나갈 때의 프로세스나 도쿄 공항에 도착해서 빠져나갈 때 프로세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함으로 우리가 이름을 스완이라고 붙인 거예요. Standardized Worldwide Airport Network이라고 구성한 거죠. 그리고 이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홍길동이 거주하는 광주시에서 또다시 광주시 내에 어떤 홍길동이 살고 있는 읍면동 서브로부터 홍길동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정보를 해독하고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죠.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키는 홍길동 본인으로부터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죠? 여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홍길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홍 only 홍스 public key can decrypted data from the server of 홍길동의 고향 수풀이죠. 고향 수풀.
그러니까 홍길동의 퍼블릭 키만 통해서만 홍길동의 고향 수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크립션 할 수 있으니까 그로써 이미 홍길동의 신분이 아이덴티피케이션 1차적으로 디지털 시그너처가 되죠. 혹은 뭐 퍼블릭 키라든가 혹은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할게요. 디지털 시그너처를 통해서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홍길동의 신분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서티피케이션 혹은 authorization process shall be done by a data retriever.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에피소드를 앞으로 여러 차례 전개를 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항 입장에서는 홍길동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홍길동이 제공하는 키를 통해서만 광주나 광주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홍길동에 관한 나이나 이름이나 등의 정보를 디크립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홍길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홍길동 입장에서는 홍길동 자기가 제공한 키가 아니면은 누구도 자신의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